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물 흐르는 추억 속 게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면 또는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회상하셨다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아재입니다. 저는 이 게임들을 보면서 그동안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반성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참 저런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알았던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나오는 3D 게임 앞에서도 불평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저보다 형님 어르신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올까. 저보다 동생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오늘날의 게임들이 있게 한 이 선조들의 게임을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게임들은 제가 직접 플레이해온 연대별로 자연스럽게 나열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번에 모아온 게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리니지나 뭐 아큐러스, 뭐 어둠의 전설, 아스가르드 뭐 이런 게임들보다는 좀 더 오래되었거나 기억 속에서 잊혀져버린 현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게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게임입니다. 딱 이거 보면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마크인데 하실 거예요. 바로 고인돌 게임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까지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이 고인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게임은 저희 집 컴퓨터에서는 없었어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제 사촌형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사촌형 컴퓨터로 밤낮없이 스페이스바를 가격하면서 옆에서 주무시는 어른들을 깨우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플레이하는 거 보이십니까? 기억나시죠? 봐라. 아시죠? 예, 저기 위에 공중을 때리고 있다 보면 예, 저렇게 산식령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자, 이렇게 동굴 들어가면은 거미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어갖고 위에 푸드 나와있는 게이지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예, 이 노래만 들어도 소름이 돋네요. 이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띠리리 띠띠띠띠띠띠. 이 게임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노래였죠, 역시. 예, 근데 이게 가만 들어보면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지배배 우는 젖새들도 김건모의 짱가 노래, 예, 짱가 노래를 탄생시킨 것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오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진행하시다 보면 보스몹도 나오곤 합니다. 예, 이 보스몹 기억하십니까? 예, 이때 옛날에 제가 직접 플레이했을 때만 해도 이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네요. 자, 하여튼 이때 이 게임을 아신다면 페르시아의 왕자도 기억하실 겁니다. 고인돌 하다가 질리면 페르시아 한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었죠. 이 페르시아 왕자 참 대단합니다. 지금 봐도 참 잘 만들 것 같네요. 전투할 때 칼싸움으로 한 번씩 주고받는 저 타격감, 그리고 저 몸통을 반으로 쓸어버리는 저 함정 보이시죠? 저는 저 녀석을 쓰거기라 불렀습니다. 저 문이 움직일 때마다 쓰렁 쓰렁 소리를 내는데 사람이 저기 걸려서 몸이 반토막이 나면 갑자기 소리가 쓰걱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쓰렁 쓰렁 하다 걸리면은 쓰걱. 하면서 몸이 썰려가지고 이런 소리에 대한 디테일까지 챙긴 게임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자의 저 섬세한 움직임, 게임을 디테일하게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린 이때 빠삐용의 버금가는 탈출에 대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레밍즈입니다. 예, 한번 잠시 보시죠. 아마 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뭐하는 게임이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린 이 수많은 아이들을 지상 낙원으로 나가는 문까지 안내를 해야 해요. 이 아이들은 그냥 앞만 보고 걸어 다니지만 우리가 땅을 파든 계단을 만들어주든 목적지까지 인도해줘야 됩니다. 우린 이 게임을 통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다 해도 파헤쳐 나갈 줄 아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배웠고 수많은 음악에 눈을 떴습니다. 이때 이 게임에 나온 이 노래들, 예,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았어요. 네. 자, 다음 게임은 그렇게 깊은 추억까지는 없지만 기억에 남아 짧게 좀 올립니다. 아, 바로 어둠 속의 나 홀로 1편입니다. 이 당시에 이 게임은 혼자 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이 캐릭터 자체만 봐도 저렇게 천천히 걷는 모습이 당장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듯이 걷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게임은 추억이 깊지 않다고 했느냐면 플레이하다 보면 좀비 같은 놈이 한 번씩 나와요. 저는 그 녀석이 나오는 순간 게임을 껐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공포는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때쯤부터는 제가 게임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Dark Seraphim. 예, 다크 세라핌. 네, 기억합니다. 이 게임도 저희 집 컴퓨터에는 없었어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있는 사촌형 컴퓨터가 있었어야 했어요. 아, 이 게임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스토리도 깊고 뭔가 공격력과 아이템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해할 것을 이미 예상했는지 두 배속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어떻게 저 당시에 각각의 캐릭터들을 멀티 테스팅까지 해가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우린 이 게임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과 협동심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마지막 왕국. 맞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때쯤부터 온라인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디아블로1과 다크 세라핌 등의 게임으로 RPG 세상에 눈을 뜬지 오래였죠. 예, 마지막 왕국. 제가 제일 깊이 있게 했던 게임이에요. 이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부산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 니 몇 승인데? 네, 이 질문 한 개면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니 몇 차 승급했노? 너는 전직을 몇 개나 했노? 예, 이 뜻이죠. 그 말은 네 마지막 왕국 좀 하느냐 이런 걸로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예를 들어 근데 상대방이 나 7승 검객인데 나 7승 샤먼인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왔다. 그럼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말로 서히 말하면 예, 인싸라고 부를 수 있는 놈이었어요. 아직 몇 가지 이 게임에 있는 명령어가 기억나네요. 하도 저는 죽다 보니 이동 로엔을 했던 게 많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동 터 해가지고 거기서 하드보일러 잡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 광산 가서 오토마우스 켜두고 광맥을 캐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린 이 게임으로 인해 사교생활과 인맥관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린 이렇게 사교생활과 인맥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대세 게임을 창조해냈습니다. 그건 바로 Fortress. 포트리스라는 게임이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각자 자신만의 병기를 가지고 나와 상대방 병기들을 파괴하는 배틀그라운드의 시초 같은 그런 게임이었죠. 저는 항상 캐논으로 빨콩만 쐈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 포를 쏠 때는 바람의 세기와 미사일의 각도 그런 것들까지 해서 어느 정도 수학적 능력을 좀 요했어요. 우린 이 게임으로 인해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포트리스를 하던 이 시절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게임이 한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퀴즈퀴즈였습니다. 네, 이 게임 대단한 인기였죠. 1999년 출시된 이 퀴즈퀴즈. 포트리스가 남자들만의 야생적인 세상이었다면 퀴즈퀴즈는 여자들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었어요. 퀴즈퀴즈 내에는 수많은 종류의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단어 맞추기, 틀림 그림 찾기, 문제에 답하기 등등.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 이때 당시에 퀴즈를 잘 맞추던 애들은 항상 옆에 보면 여자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당시 제가 왜 모태솔로였는지 이제야 깨달아 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퀴즈도 기억이 나네요. 이 게임은 문제를 모르면 대다수가 향하는 쪽으로 움직여주면 그만인 그런 눈치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저 많은 사람 중 한 명은 굉장한 고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 고수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 게임을 통해 국어 능력, 영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즉각적 대응 능력, 시각적 감각 향상,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자에 대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네요. 자, 다음 게임은 Darkstone. 예, 다크스톤입니다. 우린 마지막 왕국으로 인해 RPG에 눈을 떴고 다크스톤으로 인해 3D RPG에 눈을 떴습니다. 이 당시 3D를 한다는 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마치 아마존을 헤매는 듯한 마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더 대단한 건 이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치, 스탯, 아이템 장착
던전 이런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역시 한글판이 없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 게임을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플레이를 했어요.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게임입니다. 제가 그 다음 했던 게임이 릴인데 이미 릴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인기 많았던 게임이죠. 그 게임은 진짜 제가 제일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한 개예요. 이 게임 이후로는 게임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릴 온라인이 궁금하시다면 제 릴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좀 색다른 분야가 나왔었죠. 그게 이제 워크래프트2가 나오고 나서인데 워크래프트2가 나와서 우리가 전략 게임에 대한 눈을 떴을 때 우리나라에도 임진록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이 워크래프트2가 한글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로 대사 따라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전략 게임이 출시된 게 바로 임진록입니다. 우린 이 게임으로 인해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리더로서의 책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이후로는 가볍게 뭐 매틴, 마천루, 가약스, 아크로드, 특히 아크로드 재밌었죠.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헤르코드 온라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헤르코드 온라인 그 재밌게 했었는데 예, 뭐가 그래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게 했었었고 나이트 온라인, 야 나이트 온라인 살아있죠. 예, 나이트 온라인도 뭐 살짝 좀 건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아는 몇 가지 게임들 이제 옛날 매킨토시 게임들이라서 뭐 디센트나 뭐 요런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다 생략하였습니다. 다 생략했고 제가 근데 지금 방금 말을 하다 문득 어떤 게임이 한 게 생각났는데 조이시티라는 게임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게임을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생 4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이때 제가 수영을 배우러 다녔었는데 수영장 가는 버스 안에서 같이 다니던 동생 한 명 있었어요. 2학년짜리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저보고 그때 형님 혹시 조이시티 하나? 이렇게 대사를 한번 쳤었는데 제가 그 한마디가 지금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한 번씩 떠올라요. 그 친구가 저보고 조이시티 하냐고 물었었죠. 지금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조이시티 뭔가 예, 조금 이상한 야겜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한번 검색해보니까 그냥 건전한 예, 뭐 사교생활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 뭐 하여튼 그게 왜 자꾸만 20년 동안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속으로 조이시티라는 게임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한때 이제 유행했던 게 한 개 더 있죠. 예, 뭐 플래시 게임들. 예, 우리 그때 플래시 시절에 빠졌을 때 플래시 게임, 플래시 만화, 뭐 영상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게임들도 좀 있고 윈도우 화면 깨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많은데 다 생략했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딱 요 정도 할게요, 여러분. 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뿐만이 아니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저는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제가 읽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뭐 어떤 걸 또 가져올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